예로부터 성주신들은 각 마을에 배정되었고 그 마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존재들이었지. 나는 데빌시티에서 꽤나 떨어진 산골 마을을 담당하게 됐어. 뭐, 내가 원해서 그 마을로 간 건 아니야. 그저 마고신의 명령에 따라 내려갔을 뿐이지. 성주신들에게 마고신은 절대적인 존재니까. 그 마을은 가난한 소농민들이 모인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 그들은 밭을 일구고 터전을 만들고 나서 밤마다 성주신에게 기도를 올렸고 그 기도에 내가 응답을 했지. 내 자랑은 아니지만 그 해부터 마을에는 풍년이 들었어. 연이은 풍년으로 마을은 빠르게 성장하고 주변 사람들도 점차 모여들기 시작했어. 내가 지키던 터가 더 커지면서 내 힘도 따라서 커졌고 그 힘으로 주변 악기들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기도 했지. 이때가 내겐 가장 행복했을 때였는데. 하지만 마을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 바로 도깨비들 때문이었지. 보통 도깨비들은 장난기만 많은 친구들이지만 데빌시티 출신 도깨비들은 아주 악질이었어. 그들은 데빌시티에서 가장 약한 종족이었고 세력에 밀려 결국 데빌시티에서 쫓겨나와 데빌시티 변방에 자리잡고 살고 있었지. 그러다 우리 마을의 소문을 듣고 마을을 빼앗으려 했어. 하지만 도깨비들은 내 상대가 되지 않았어. 그래서 신경을 쓰지 않았지. 그런데 이 녀석들이 내가 아닌 마을 사람들을 조종하기 시작하면서 평화로웠던 마을은 욕심과 질투, 증오, 시기 등 온갖 부정으로 오염이 되었고 내가 눈치를 챘을 땐 이미 너무 늦어버렸지. 결국 마을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어. 더 이상 내 존재의 의미조차 없었지. 지킬 마을이 사라진 성주신은 마고신의 부름에 따라 소멸하는 게 운명이지만 난 내 사람들을 지키지 못한 미안함과 도깨비들의 복수심에 소멸할 수 없었어. 난 운명을 거스르고 마지막 힘으로 놀이개에 깃들어 깊이 잠이 들었던 거야. 구구절절하구만. 꽤나 흥미로운 얘기였어. 런너들과 함께 온 이 마을에 그런 사연이 있었다니 연구에 꽤 도움이 되겠군. 그나저나 왜 하필 놀이개였던 거지? 너라면 어디에든 깃들 수 있었을 텐데. 놀이개는 마을이 가장 번창하던 시절 마을 촌장 딸아이가 나를 위해 직접 만들어준 선물이었어. 허허, 의외로 감성적인 구석이 있었군. 나름 소중한 물건이라 이건가? 어쨌거나 지금 이 마을의 지도자는 누구지? 여긴 마을이 아니라 엄연히 나라야. 악리성에 있는 악리 3세. 다 아니라 라라가 맞으려나? 뭐, 그 둘 정도면 네가 찾는 인물이 되겠다. 아, 네 힘을 회복하기 위해 여길 터로 잡으려는 건가? 후회할 텐데. 제법 똘똘한 녀석 같긴 한데 건방지구나. 내가 후회할지 안 할지는 네가 판단하는 게 아니야. 자, 그럼 악리 3세는 어디에 있지?